Nice game TV.단군의 롤마켓. 이번에는 드레이븐 할인이 떴습니다. 드레이븐 뭐 소개 페이지 같은 거 있나? 그런 거 엄성. 저희 나이스 게임 TV의 유명한 드레이븐 장인 카피디와 잔나의 장인 김단군의 환상적인 듀오를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바로 경기 넘어가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드레이븐이 라인전에서 진짜 센데 어렵잖아요, 사실은. 너무 어렵고, 아무래도 라인전 단계에서 이득을 많이 못 보면 한타 때는 좀 웃긴 게 있다. 또 여러분, 미리 좀 각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의 각오가 필요한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카피디가 잠시 후에 옆에 앉아서 게임을 할 건데, 밑박 깔더라고요. 모니터 해상도가 안 좋다. 프로게이머는 여기다가 서버에서 앉혀놓고 게임해서 프로게이머들이 막 해상도 조정하려고 그러면 맨날, 아, 방송 때문에 안 된다. 그냥 해상도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자기 드레이브 하니까 무슨 해상, 아유, 진짜. 여러분 아시죠? 보여준답니다, 여러분. 카피들 보여준다니까요. 레지날드인가? 나이스 게임 TV의 레지날드. 카피디의 드레이브는 서치 되는 대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레지날드 맨날 이상한 핑계 대잖아. 핸드셋이니 뭐니. 네, 핑계 많이 안 된답니다. 해상도만. 네. 실력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린다고 하니까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팀 모으고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단군 인맥이 한물 갔네. 힘내, 의중이 형. 낮게임의 탑이. 그런 것 같아요. 홀스는 잠수와 함께 홀스의 소중함을 시청자들에게 느끼게 했고, 단군이 형 요새 힘드네요. 단군 스위프트 슴디슴디 카피디. 나머지 연구원들이 잠수라서 잠시만 팀원 모이면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롤마켓 끝나고는 7시부터 파지니의 흑유유 방송 진행되고 아마 지금쯤 한창 그 스킨 입고 있을 거예요. 변신 중. 아 뭐 코스프레 한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11시부터 롤로아. 오늘 롤로아의 파지니와 쿨게이가 합류를 합니다. 서치 들어왔네요. 화면 넘어가서 바로 게임 들어가 볼게요. 뿅! 기대된다, 진짜. 마이크 안 쓸걸? 마이크 써. 어딨지? 바텀 하드 캐리 나오겠죠. 뭐 딴 라인 대충 해도 나올 수밖에 없는 조합이죠. 잔나 좋아요? 아니면 딴 거 시킬까요? 힐 있는 거 해야 돼. 힐 있는 거? 잔나 쉴드! 힐이 아니잖아. 잘 안 돼. 가능하죠. 어차피 거기서 거긴데. 소라카? 차라리 소라카가 편해. 왜냐면 딜교환 하고 나서 딜교환이 네. 세니까. 드레이븐의 리그에 오신 걸. 쟤 또 뭐야? 바텀밖에 못해서 다치하겠습니다. 뭐야? 어? 4인 서치였나? 와, 착하다 되게, 오픽. 와, 되게 착하네, 이분. 다시 서치할게요, 바로. 배치 끝났어요? 안 했어, 아예. 한 판도 안 했어. 계속하지 마세요. 지난 시즌 드레이븐 승률 뭐야 또 있을 것 같아? 다시 초대
시즌2 드레이몬 승률. 그거 놔둬요, 그냥. 다시. 의중아, 다시 좀. 초대 좀 해요! 캔슬 났어, 자꾸. 단군형 팬이래요. 여자도 아니고, 심지어 단군 팬. 최악이네요. 됐다. 덱 한 번 연네. 5인. 대전 기록. 아니, 그 뭐야. 랭크 통계. 랭크 통계. 시즌 2. 안 했을걸, 거의, 드레이븐? 랭게임은? 저기 있다. 6승 3패. 별로 안 했어. 하지만 본인은 장인어른 나올 수 있어. 오늘 하는 거 보고 장인어른 섭외 고민해 보겠습니다. 드레이븐의 리그에 오신 걸 환영한다. 스킨 안 샀어요? 샀어. 스킨 샀어. 마이충. 와, 룸페이지는 짱 맞네. 아니까 긴말하는 거지. 뭔 소리야, 방송 중이니까 긴말하는 거지. 클이 덜 찍혔다. 저거 안 찍어요? 이거야? 네. 네. 저거 좋을 텐데. 이게? 응. 속도가? 공속 증가인데 치명타. 아니 어차피 그 전에 잡던가 하면 죽던가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티 찍네요. 유티 찍고 딜교환이 되나? 알아서 하겠죠 뭐. 장인이신데. 난 이속이 되게 좋아서. 저거 전투 시에는 이속 안 올라요. 아 이게 안 올라요? 바뀌었어요. 아 그냥 복귀하고 하면 기동력의 장화야 저거.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시즌2랑 다르게 기본 이속 증가는 유틸 마지막 티어에 있고요. 저거는 비전2시 이속 증가입니다. 5초 이상 비전2 됐을 때. 단군 저만 해? 내가 탈진 들어서 그래. 뭐 열심히 채팅했네요, 당근 형이. 트리, 샤코! 서포트는 뭘까요? 알리? 트리 알리? 트리. 소나, 트리 소나! 아, 싫다. 롤마켓에 어울리는 방송이 예감이 됩니다, 여러분. 에이. 원래 네. 드레이븐 1레벨에 네. 쌍도끼 Q 쌍도끼 만들어가지고 네. 첫 킬 했다거든요 원래 퍼블을? 네. 아 1레벨에? 1레벨에 그러니까 아, 보여주세요. 안되지 당군이랑은. 아니 당군이 저기 아니고 호흡이 안 맞았으니까 나랑. 호흡 맞는 사람이 있어요 게임 중에 그때? 없어. 한마디로 여자친구가 있지만 모니터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느낌이죠. 이게 원래 블루에서 도끼 네. 하나 돌리고 오다가 쿨 그 다 될 쯤에 다시 한번 Q를 눌러. 네, 쌍도끼 돼요. 네, 그 쌍도끼 만들어서 잡거든. 아, 골렘 잡을 때. 하나 만들어 놓고, 내려오면서 쿨 다 될 때쯤 Q를 한번 더 눌러서 장전해 놓고. 네. 그래서 1레벨에 플래시 쓰고 들어와서 순대물로 잡아버리거든요, 그냥. 그거를 이렇게 호흡이 맞는 서포트과 하면은 킬을 먹습니다, 여러분, 원래. 근데, 아직까지 호흡이 맞는 서포트는 없었고요. 호흡 맞출 서포트 구합니다. 카피디에게 긴말 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어차피 두 당, 그러니까 도끼를 안 받아도, 도끼를 안 받아도, 네. 저게 되니까, 네. 안 받아도 어차피 두 번은 나가잖아. 두 번 맞추고 점화 걸면 죽어. 메라야 할 수 있겠니? 이게 패콘가? 네. 패콘가 누군가 한번 보여줬었거든 방송에서. 방송인가 내가 관전 들어갔었나. 아, 낀 시가 없어서 아쉽게. 템은? 나는 그냥 이속 위주로. 왜냐면 딜 교환 할 때 이속이 중요해가지고 도끼를 결국은 받아야 돼가지고. 네.
키 지정하세요. 도끼를 챙겼고 재물은 어디 있나? 뭐 음악 보려고 하지 않고 아 꺼져있었구나 환영합니다. 고통을 맛보여주지. 보여줘 보여줘. 조용해 식부담돼. 불린데가 너무 많아. 점화될 거 정화될 거 그랬나? 오 아들 저기 박아놓고 미니언 생성까지 쥐새끼야 여기야 이리로 와. 쥐새끼야 여기야 이리로 와. 어 당근 아 승리 잔나 없지? 죄송합니다. 당근 형 미안 왜 승리 잔나 안 했나 했더니 없구나. 나중에 할인할 때 사 롤마켓 하면서 당근 형. 언제가 할인하겠지.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리로 와. 요새 28초갱이 워낙 많아가지고 움직일 때는 이 정도는 돼야지. 큐 쓰고 아 너무 빨리 안 나올 것 같아. 이야 오 성공. 이거를 모아서 갔다가 원래는 여기서 눌러서 한 번 더 쿨을 돌려야 되는데 그럼 딱 되네 타이밍이. 네. 하지만 서폿이 안 맞는 관계로. 아니야 이거 코 맞추면 되지. 그 누구랑 코를 맞추냐고. 호흡 맞출 여성분 구합니다. 당구는 자기한테 실드 걸면서 딜교환하고 있어요. 너무 쉽지 않아. 시즌3 아이템 뭔지 아세요? 잘 몰라요. 근데 요즘 집에서 조금씩 하고 있어서. 왜 당구니 먼저 2렙이 되지? 그러게. 뭐 미니언 막 타본 거 없나 보지. 드래곤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막 타먹는 거. 도끼 받으려다가 W 쓰고 실드 잘 걸었는데. 오 당군 괜찮은데? 어 괜찮네. 오 당군 아 놓쳤다. 받았네. 하나 큐 돌렸어요 한 번 더. 아 한 번 더. 어 떨어져서 못 받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것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네. 아 CS에 신경 써야 되는데. 드리블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CS 먹는 거. CS 너무 못 먹는다. 아홉 개. 열 개. 트리도 못 먹는 게 함정. 트리인데 이 라인 밀리는 라인이 있으니까. 유진이 굿자. CS 만화 없다. 처음에 픽셀이 좀 많이 났어. 그리고 은근히 드레이븐이 만화가 많이 달아서 W 때문에 Q는 만화 소모 없이 되는데 W는 만화 계속 달잖아요. 네. 마오카이 와요. 오 앞점프 트리 잔나가 한번 띄웠고 오 잔나부터 그냥 탈진 걸고 잡지 못하고 당군 왜 죽었지? 나이스. 이게 드레이븐이 Q 던지고 나서 앞으로 무빙하면 그냥 받아줘요. 전멸하면? 아니 전멸 말고 그냥 앞으로 무빙하면? 그게 앞으로 무빙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바이. 아 되게 시끄럽게 죽네 얘.
어, 야몽? 네. 너무 잘하잖아. 당구는 뭐를 특성이라고 그러는 거지? 롤마켓을 보는 건 두 개예요. 와, 이게 캐리가 되는구나. 아니면은 와, 내가 얘보단 잘하겠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 유틸 특성. 그냥 이렇게 CS 먹을 때는 Q 안 쓰고 그냥?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 굳이 쓰고. 점프로 조스. W. 아이씨. 막혀서 안 된다. 늙어서 그래요. 와, 나 30이야 이제 내가 서른이야. 여보세요? 예. 아, 예, 예, 예. 예. 아. 잡을 찬스. 어, 여러분, 전화 통하면서 이렇게 한 손으로 해도 되는 게 드리븐입니다. 질투들 마시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받느라 바쁘네요. 전화도 받고 도끼도 받고. 전화하면서 하는 게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전화 걸어줄까요? 이 새끼 드립봐 진짜 더러워 죽겠어. 예, 맞고 있어요 맞고 있어요. 어. 왜 전화하면서 하니까 CS도 안 놓치고. 나 집에서 엎드려서 해. 요즘에 잘한다 잔나를 딜교환이. 아니 근데 원딜한테 심드 주면서 뒤교환하기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심드 걸고 자기가 쳐. 뭐야 저건. 지금 CS가 너무 아니 몰려있어서 좀 이걸 좀 먹으려고 하는데. 저 소나는 뭐하고 왔지? 죽었었나? 디나이 엄청 당했어요. 트리스타나 6렙이다. 원래는 이거 들어가도 잡거든요. 서폭과 호흡이 맞으면 궁 데미지까지 하면 폭딜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스트리로 타겟팅 받고 맞고. 오! 아 그러니까 내가 실수한 거야. 그러니까 번거 한 번 소나를 쳤잖아 내가. 아 그리고 미니언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스리 미니언이 너무 아파요. 내가 실수한 거라서. 야몽. 그러니까 이런 식의 딜 교환이 가능하다니까 드레이븐이.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냥 드레이븐이 라인전 최강 캐라고 생각을 해 나는 진짜. 잘만 하면. 그리고 이런 거 궁으로 이런 거 방금 따지고. 마무리하고. 자, 지금까지 괜찮아 일단? 지금까지 괜찮아. 여러분 이런 거 신경 많이 써요 카피디요. 상대 원딜이랑 비교해봐야죠. CS 44개, 트리가 37개. 유진이가 앞에서 잘 끌어줬어 그거.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딱 사이즈 보니까 자기 소매치기 찍고. 아, 자기 돈 벌려고 소매치기, 일부러 그런 거 찍었어? 유틸 21이니까 소매치기 찍었겠지. 딱 봐도 사심이죠. 저게 무슨 드레이븐을 위해 그런 거 개뿔도 없고.
그런 거 계산한다고 될 사람도 아니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디나이 당하는 상대가 비정상이지. 소나틀인데 잔나한테 디나이 당하는 게 말이 돼? 오, 아 좀... 까비까비 궁 쓰려고 했잖아. 점프 때문에 까비까비 띄워놓고 전멸하면 되는데. 아씨 너무 쉽잖아. 거기 왜 간 거야? 마드? 써 해달라 그러지 그냥. 어 있으니까. 보습 많이 좋아요 지금 상황. 오 딜 보소. 이야. 아야. 야 도와주고. 근데 뭐 잔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거. 이게 못 와 이게 딜 때문에. 어머. 아린 와요. 아군이 다녔습니다. 잡은 것까진 좋았는데. 아니, 볼 거면 채팅 좀 전에 봤을 때 킬했을 때 봐야 되는데. 아, 그래? 죽은 다음에 봐서. 햄낫? 원래 여기서 네. 돈이 좀 더 벌어가지고 BF를 사야 되거든요. 아예 폭딜로? 신발도 필요 없고 햄낫도 필요 없어요 원래. 그냥 폭딜. 네, 개폭딜. 그리고 드래곤이 보스 있으면은 용 먹기가 엄청 편해요. 개폭딜로. 용을 금방 먹어. 아, 궁 있으면 이거 잡는데. 고통을 맛보여주지. 62개. 그리고 아군 서폿이 아군 서폿이나 드래곤 있을 때는 잔나 같은 것도 그러니까 초반에 내가 라인전 하기는 싫은데 후반 가면은 살려주니까 살 수가 없거든요 드래곤이. 잔나는 살려줄 수가 있으니까.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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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알이 온다. 아리 궁 벌써 되나? 아리 작게 있는데? 폭딜! 폭딜! 보여줘! 아리 뭐야? 아리 궁 온다! 긁어 놓고 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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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했고 아리 아리 이제 스킬 없어 스킬 없어. 와 딜보소 지속 데미지 죽으라. 안 죽네. 꼬였다 꼬였어. 이거 봤네 뭐 어쨌든. 한 번 더 웨이브 먹고 빠르게. 돈이 애매하다. 집에 안 가도 되겠는데 그냥? 템 살 것도 없고 어차피. 큐 선마 2 후마 W 마지막에. 아니 나 W를 먼저 찍어요. 근데 왜 지금 2레벨이에요? 아까 한 번 잘못 찍었어. 아 그래? 그러니까 아까 급할 때 레벨업 했을 때 2가 찍혀서 만화가 되는 줄 알고 좀 데미지 좀 더 줘가지고 아, 그러려고 했었는데 되려고? 원래 그러니까 원래는 QWE 많이 하죠. 그리고 한대 치고 나서 백무빙 하면은 뒤로 와요. 그래서 이걸로 딜 교환을 하는 거야. 치고 나서 뒤로 백. 그러니까 던지는 순간에 뒤로 백. 날아갈 때 보여주려도 죽으면 재밌겠다. 이게 방향이 자기가 가는 쪽으로 와요. 자기가 가는 쪽. 지금은 뭐 맨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뭐 다 아실 거고 워낙에 저거니까. 이런 식으로 들교환을 하면은
그리고 이상하게 받았는데 안 받아질 때도 있고 간간히 나는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와 짐 들어가는 거 봐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공속이 안 나갈 때는 한 번 치고 그냥 평타 치고 받고 이런 식이 돼 이런 식으로 한 대 치고 치고 받고 치고 치고 받고 레벨 계속 앞서고 있어요 와 딜 봐 평타 스킬처럼 박혀 잡겠는데 이거 만화 있으면? 쌍도끼 아 크레센도 잔나가 오 잔나가 뛰어서 밀어서 이야 잡았다 잔나 굿 당군 잘했네 말 갈게 카피디 형 뭐 하는지 알아? 마을 가면은 채팅창 바로 봐. 뒤에 붙었고 이러면 트리 망하는데 라인에서. 공을 한번 밀어주고.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잡겠는데 잘하면? 변신이었네. 변신이구나. 아 이래리 앞에서 맞았다 그리고. 난 그렇게 못해. 단군의 잔나 예전에 흔한이랑 해봤는데 한번 고통을 맛보여주지 와 레드 드레이븐 트리 큰일 났네요 저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봤었는데 1렙에 레드를 주는 거야 드레이븐한테? 어 정글이 그러면은 라인전 죽어 진짜 도망도 못 가고 한 대 맞으면 어? 못 받았네 방금? 장군 진짜 규메타 연습하는 거 아니야? 몸 잤나 이런 거 소매치기 잤나 궤도 잤나 궤도 잤나 괜찮네 어우 딜봐 진짜 둘이 같이 도망가는데 드래곤 혼자 들이대는 오 샤코 있다 샤코 유진이 굳자 샤코 왜 자꾸 보스로 오지? 장군이 한 거 맞아? 전장의 기회자 동일해 크레센도 밀어놓고 죽고 죽으면 도끼 안 돌아오죠? 네. 무리했네. 3대 2였는데. 아, 어차피 도망 못 가니까. 약간 그냥 아예 계속 샤코 확실히 빠질 때까지 빠졌어야 되는데. 전장의 화신. 아. 더블 킬. 어, 뺏었어. 오 스틸 됐네? 아, 아니 스틸이 아니구나 죽였구나 아 죽였네 아 이럴 때 궁 있으면 지원해주는데 되게 미드니 달리 핵 창달리라가지고 영화 왔다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일단 끝날 때까지 한타 드립은 라인전도 라인전이고 한타 일단 봐야 되니까 여러분 카저씨가 해서 이 정도인데 여러분이 드립은 파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호흡 맞출 서폿이 당군이 이번 판을 좀 잘한다 해도 당군보다 못하겠어? 서폿 전문 유저가? 다 그냥 쓸어버리는 겁니다 드립은 캐리 감사요 아 원거리 미니언 한방 나와요
드립은 지금 카피디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아, 도끼 건물에 들어가면 대박인데 진짜. 아, 그리고 건물에 치면은 도끼가 쿨타임이 계속 돌아요. 튕기진 않는데. 네. 근데 타워의 데미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방금? 도끼 추뎀이 적용이 되나? 비정상적으로 세는데? 아, 이거 빼야돼. 어, 자꾸 잡겠다, 잠시만.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못 잡았다.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걸로. 잡겠다. 아리 녹죠, 아리 녹죠. 뒤에, 이거 봐! 오! 드레이브 뒤에 보소! 잡았다! W 초기화! 2-1로 밀고! 이야! 드래곤 세네! 채팅창 읽어줘? 드래곤 너프죠. 단군 캐리다. 단군 잘했어. 여기서 어? 타워 데미지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140이 들어가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장군 쩔어 플레이하는 거 막 알리스타 같아. 먼저 가서 맞으면 야 딜이 저게 AP 미달리라서 평타 딜이 사실 안 나오는데 쟤는. 뭐야 진짜 했어. 이기는 다 이기는 썰에 뭐야 이게. 승리. 와 카피드 인생 방송. 야 카피드 인생 경기 기대했던 거랑 좀 다른 방송이 돼버렸네요. 여러분 보세요. 카피드 요새 게임 많이도 안 하는데 이 정도로 드래곤 딜이 나오면 여러분이 직접 했으면 우리 4000 플러스 플러스 시청자들이 드래곤을 직접 했으면 얼마나 세겠어 진짜. 드래곤이 근데 얼마야 지금 여러분? 할인하고 있어요. 어? 카피드 8000LP 뭐 사지? 기타 청약 처리 안 되는 걸로. 사지마 사지마 사지마. 안 사잖아. 오 잔나의 장인 모셨습니다. 뭐 장인이야 또. 잘해줘도 난리 진짜. 성격하고는 진짜. 장인은 아니야. 드릴 게임들 다 비 맞추기. 장인은 아니야. 워윅 진리안 드레이브 나왔네. 스킨은 오 워윅 스킨은 같이 세일하네요. 워윅은 근데 하이어나 워윅이 진리죠. 아니 이렇게 세일을 여러분들 항상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할인 눌러봐. 할인 중 밑에 지우고 하이에나 워익 밑에 지워야지 이거. 아니 할인 중 말고 하이에나 워익 보려고 워익을 쳐 그럼 여기다. 그리고 원래 서포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네 소매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서포터 너 서포터 안 하잖아. 너 라인만 서잖아. 저 서포트해요. 시즌2 때 서포트 엄청 했어요. 그래야 디나이가 되는 거지. 하이에나 워익이 975RP 밖에 하는데 퀄리티가 이게 거의 레전드리급이에요. 뛰는 모습도 다르고. 워익 하시는 분들은 하이아나 워익 강추. 워익 하나요? 저요? 네. 워익 잘 못해요. 많이 안 해봤어요. 한번 해봐요 볼게. 차라리 진리안 할까요? 아니요 워익 하세요. 워익. 워익은 진짜 안 해봐서 많이. 워익은 딱 느낌이 좀 초보용 챔프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안 땡기더라고요. 워익은 AP 워익이 재밌죠. 탑 워익. 확실히 드래곤이 좋은 게 뭐냐면 상대도 데미지를 예측을 못해요. 나는 많이 했으니까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쵸. 데미지 좀 말이 안 돼요, 진짜. 네, 그래서 상대방 아까 보셨잖아. 막 싸우다가 맞고서 도망가는 거. 잔나랑이 좋아요, 드래곤이. 아, 카피 진짜 센스 없게. 잔나는 드래곤이 좋아요. 궁합이 잔나랑 드래곤이 좋고. 네. 일단 좀 쉬었다 가죠. 예? 네? 4분 돼요, 지금 이게? 네? 4분째 하고 있어요. 끝이에요 이제? 네. 아 그래요? 네. 그만하죠 그럼. 한 게임 더, 한 게임 더. 한 게임 더 하라고? 더 쟤도 적응 빨리 해. 알겠습니다. 워익 할 거예요? 내가 할게. 나 힘들다. 그래. 제가 할게요. 이번엔 화면 넘겨주세요.
워잉 말고 차라리 내가 질련 해볼게. 질련도 내가 많이 안 해봤는데. 갔다 오세요. 노래 들려드릴까요? 노래 다시 처음부터. 사운드 키워주세요. 그 음악을 꺼놓은 것 같은데. 아 여기서? 그럴 수도 있겠다. 유명하지 않은 밴드로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질련 있나나? 질련 패키지 들어있죠? 질련 있네. 자 그럼 본격 가마 한번 만들어 볼까요? 빗돌가마가 쩔지. 어설픈 단군가마 같은 거. 없네 애들이. 애들이 없네. 김로래는 노말을 안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마 없을 수도 있죠. 꼬마 안 오겠죠. 초대하세요. 초대할 애가 없다. 백하모니 초대하세요. 백하모니? 여기. 백하모니. 아 나갔네요. 네. 역시 저에게 충성을 다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별로 안 부럽네요. 스위프트는 어렵던 아이디가. 제 정글로 게임 중이구나. 정글로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워잉 정글로. 아니요 됐어요. 미드 정글을 나질리언 당신 워잉이거든요. 미쳤어? 야 원래 미드 정글 캐리야. 그니까 안 되는 거지. 상대방 캐리. 법정 정글로. 법정 스님 불러야겠다. 미드 정글 상대방 캐리. 데카모니 왔네. 아무나 하세요. 데카모니 충성 대단하네요. 바로 방송 언급하니까 어? 들어가야지 이러고 오잖아. 바로 수락하는데 네. 기다렸다는 듯이 얘한테 초대해달라고 하면 얘가 초대해줘요. 데카모니 초대 좀 해줘. 스네이크박도 부를까요? 네 부를 사람 다 부르세요. 가마가 휴점입니다 지금 여러분. 초대 다 받네요 다행히. 업정스님 왔네. 캐넨 서포트. 어 캐넨 질리언 보파게? 괜찮네. 되려나? 질련 하세요. 그냥 미드 질련. 나갔다. 거절하셨네. 안녕하세요 하고 나갔어. 네. 그렇게 예의 바르시네. 그러네. 들어와서 인사나 하고 나가시네. 아, 접속도 꺼버렸어. 빡쳐서 근데. 신상인가? 아니. 왜 귀찮게. 이거지. 아, 좀 친했다고 생각하나? 이 새끼가? 왜 이러면서 나갈 거야. 어, 난 좀 어색한데. 네. 이거 꺼버리고요. 바로 친상 들어오겠네요. 대통령 박차기를 초대하는. 아 대통령 박차기 군대 간다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친추해지. 예, 친추 보냈었는데. 친추, 근데 대통령 박정희한테 친추 받으면 되게 계속 귓말로 포니 영상 보라고. 포니가 뭐예요? 그 막 동물 같은 거 있어요. 귀여운 동물. 말? 캐릭터, 예. 어. 그 유튜브 주소를 계속 알려줘, 그거 보라고. 드는 박정희 너무 마음에 들어, 얘. 캐릭터. 재밌어. 우리 연구원으로 할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 저 맨날 쳐, 나한테. 저거 나한테 맨날 보여줘요. 방송에서 틀면 위험한 건가?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위험하나?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영상이에요. 그 Twilight 포니. Sparkle, Dances. 포니 영상이라니까, 이거. 귀엽다고. 끝이에요. 얘를, 이 캐릭터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이거 맨날 보내줘. 하루에 한 번씩. 너도 이제 맨날 받을 거야. 아, 또 카피디 자기 또 한 번 했다고 또 우쭐 해가지고 또 잘하는 줄 알고, 아유. 빨리 시작하세요. 고. Let's go! 미드 질련. 아. 질련 지금 세일입니다, 여러분들. 질련이 근데 의외로 대회도 나오고, 그리고 캐릭터가 되게 재밌어요. 그죠? 확정 데미지. AD 질련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AP 질련. 미드 찢. AP 질련 보여주세요, AP. 네. 뭐라고 제가 잘하진 않아요? 왜 아까 나한테 입 잘 텄던데, 왜? 누가 들으면 그 플래티넘인 줄 알겠어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저 이제 플래티넘. 아, 뭘 못해. 아까 서포터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내가 몸을 대면서 상대방 스킬을 빼고 그 스킬 빠졌을 때 드레이브 나가서 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혼자 앞에서 몸 대고 맞고 그 드레이브. 그건 디나이, 그건 디나이였고. 그렇습니다. 그럼 걔 못 먹잖아요. 잘했어요, 아까. 아니, 내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네, 잘했어요. 흔한 때 생각하면. 아우, 속 터져. 아. 잘한 거 잘했다고 해주고 못한 거 못했다고 해주는데 너도. 잘한 것도 못했다고 못한 건 당연히 못했다고 하잖아. 아니요, 잘한 건 잘했다고 해요. 객관적으로 해줘야죠. 아까 욕했잖아. 왜 저 앞에 맞고 있냐고. 네. 그 잘못했다고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희 너무 웃겨. 아, 미리 좀 친추 받아줄 걸. 금방 3일인가? 아, 새해! 아, 신년에는 군대 있어요. 그러니까 3일인가 뭐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는. 빚으로 몰래 속삭여드림. 응? 내일 줄 피돌이였어요, 여러분. 피돌이가 뭐야? PX병? 맨날 짱 박혀가지고 그 힘들어요. PX병 그래도 뭘 힘들어. 맨날 짱 박혀가지고. 아니야, 군대는 PX 냉동해 먹고 그래도 힘들어. 군대는. 아, 나한테 꿀 빤다고 막 난리 쳤어 이놈이. 너도 꿀 빤다고 난리 쳐 서로. 군대는 근데 아무리 내가 지금 쉬운 남이 보기에 쉬운 보직 있어도 그 당사자는 다 힘들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내 게 제일 힘들고 남의 게 제일 쉬워 보이잖아요. 전 남의 것도 힘들어 보이던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제일 세상에서 죽을 것 같고 힘들지. 픽스병 두세 달에 한 번씩 포상 휴가도 나오고. 저는 뭐 휴가 많이 나왔으니까. 걸렸네요. 뭐 할 거예요? 질련이 하자. 미드 질련? 네. 저기 있잖아, 왼쪽. 안 그러다 보니까 손이 안 들어와. 그리할 줄 알고 있었어. 아무데나. 논산이야? 네. 대수님. 저 어디 가야 돼? 군대요. 논산. 불안해. 근데 한 1월 3일쯤에 보일 것 같아 또. 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기가 좋지. 정신검. 그거 있잖아. 그럴 수 있어 진짜. 근데 처음에 그럴 수 있다니까? 생지부 작성할 때 그래. 많이 즐겼던 온라인 게임 그런 아이디 적는 데 있거든? 어 맞아 있어. 에로에 대통령 박정희 중대생길로 오게. 위험해.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망 터지네.
유틸 21 질리언. 괜찮을 것 같잖아요. 요즘에 미드도 21 만찍더라고요. 유틸에 뭐 찍지? 피스킷 싫어. 이상하게 찍네. 재밌잖아. 차라리 소매치기 찍었어? 소매치기 찍지. 평타 견제하려면 괜찮다. 소매치기야. 소매치기가 보조에 꽂힙니다. 진짜 깨알 같아요 이거. 세대만 때려도 10원이에요 9원. 9원 왜 모자라?